이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5조 원 초반대였고, 그리고 좀 예상치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6조 원대로 올라가서 뭐이 정도만 돼도 잘 나오겠다 싶었는데 결국 6조 중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정현 기자. 네, 조정현입니다. 예.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6조 중반대까지 나왔는데 실적 내용 좀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나요? 네, 일단 매출은 49조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말씀대로 6조 6천억 원인데요. 앵커 얘기대로 단계별로 계속 상향 조정이 됐었죠. 원래 5조 원대 초반이었다가 6조 원 초반까지 1조 원이나 상향 조정됐었는데요. 이번 실적은 상향된 시장 전망조차도 5천억 원 이상 뛰어넘는 좋은 성적입니다. 전년 대비로 해보면 지난해 1분기보다 매출은 4%, 특히 영업이익이 10.4%나 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좀 6조 중반대까지 올라온 이유, 갤럭시 S7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갤럭시 S7이 지난달 11일에 출시가 됐었죠. 출시 22여일 시점인 3월 판매량에 대해서 시장에선 600만 대로 당초에 추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판매량이 1000만 대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뒤늦게 제기가 됐는데요. 원래 전망을 400만 대나 웃도는 판매량인 거죠. 그러면서 증권가에서는 이 실적 전망치를 6조 원 초반까지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폭 올린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조정현 기자가 설명해 주기를 갤럭시 S7이 좀 호조세를 나타낼 것이다 해서 나왔던 컨센서스가 6조였었는데 네. 이제 이것을 뛰어넘어서 6조 6천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두 축이 스마트폰에 또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삼성전자 DS 부문 역시 실적을 상당 부분 개선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경영 효율을 달성했을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는데요. 32단과 48단 낸드 플래시를 잇따라 세계 최초로 양산한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쪽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엔 10나노급 D램을 역시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서 기술력을 축적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원가 개선폭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스마트폰이 예상을 뛰어넘는 판매 호조, 반도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영 효율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 하락 같은 일회성 효과도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드렸고요. 또 확정치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